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협회 초회 때 뵙고 이제 4개월 만에 여러분에게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님들이 우리 이제 일선 이제 야당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9월로 접어들기 시작하니까 사실상으로 이제 선거가 한 7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31곳을 전격적으로 이제 했다고 그런 걸 보면은 해석을 놓고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무부나 청와대나 그런데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끔 하고서 전격적으로 31군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전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놓고 벌써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누가 출국 금지되었다는 등 또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대통령 주치하는데 무슨 기여를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이전까지 나온 건 언론의 과장 보도 가짜 뉴스라고 한다면은 어제부터 나오는 건 이제 피의사실 유포, 유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사자는 반드시 색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의사실을 이렇게 유포해갖고 인격 살변을 하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잊지도 않는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끔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또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내년 총선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마치느냐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아니면 더 어려워지느냐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 때 약속한 대로 당을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고 공천 룰을 시스템으로 하도록 완성을 했습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전당원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당원 중에 98%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룰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룰입니다. 이 룰에 의해서 경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계 정당 사상 이런 플랫폼을 만든 정당도 유일하고 또 공천 룰을 1년 전에 이렇게 확정한 당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실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의 민주화를 위해서 당의 체계화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적인 노력을 이제 다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7달 저도 힘듭니다만 여러분들도 힘들 겁니다. 경선 하나 권리당을 모으려고 힘들 텐데 마지막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김성근 위원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하고의 경쟁도 거의 전쟁에 가까운 경제 전쟁에 가까운 전쟁을 치르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책임지는 정부로서 우리 감독을 헤쳐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정권도 지켜내고 재창출하는 그런 일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상황이 하도 위급해서 제가 4시에
최고인을 비상 최고인을 소집을 했기 때문에 먼저 잘 들은 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